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 뵙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침 일찍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예, LG 전자인데요. 네, LG 전자요. 예. 예, 네, 매수 가격과 함께 비중도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매수가가 76,300원이고요. 네. 50%예요, 50%. 아, 비중도 높으시네요. 50%의 예. 비중으로 갖고 계시고. 지금 LG전자 지난 금요일장 마감가가 72,000원. 시청자님 지금 손해를 좀 보고 계세요. 예. 네, 아, 어떤 점이 참이 가장 아픈데. 궁금하세요? 아, 그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무슨, 뭐, 휴대폰에서는 흑자가 났는데, 뭐, 가전제품에서 뭐, 적자 났다고, 뭐, 네네. 기관들이 팔고, 외국인들도 팔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붙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 진짜 궁금하고요. 네. 어떤 전문가님은 또, 견점만 오면은 그냥 적자 났다고, 견점만 오면은 그냥 팔라고 그러고, 이렇게 내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님 지금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 자세하고 꼼꼼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좀 들어주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LG 전자입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수급도 좋지를 않고 또 실적 부분에서 일부분 좀안 좋은 실적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LG 전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좀 확인해 주시죠. 네, LG전자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LG전자가 실적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동안 좀안 좋았었는데, 뭐, 좀 아쉬운 부분은 TV 부분에 좀 수요가 부진했고요. 휴대폰은 아주 4분기에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1분기 전망을 하자면은, 지금 벌써 이제 우리 집 옆에 그 하이마트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벌써 에어컨 그 예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어컨이나 뭐 가전 부분이 이제 성수기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4분기에 그 옵티머스G가 그 부품이 좀 부족해가지고 공급을 다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1분기에 거의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말에 옵티머스G 프로라는 그 새로운 또 핸드폰이 나옵니다. 그게 판매가 본격화된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률이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제 차트로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드리자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LG전자는 지금 거의 72,000원 정도를 72,000원에서 그다음에 8만 원 사이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어도 거의 72,000원 정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씩 그 시장이 개선이 될 가능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에 반등을 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최고 고점이 8만 3천 원이었는데 이것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전자 목표 주가 8만 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시청자님, 수익 보면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8만 3천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장기적으로도 보시는 관점도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LG 전자에 대한 상담 받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 뵙도록 하죠.